빨리 합시다. 안녕하세요.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수! 힘써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거는? 아니야? 다 나와 있을까요?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일단 인사만 하고 그러면 들어갈까요? 아, 그 인사만. 진짜 담당 할 말 얘기야. 그걸 뭐였지? 뭐 돌아가야 돼? 구매팀. 저 끝에 더 오셔야 나옵니다. 카메라 좀 누가 봐줘요. 잘 나오나? 제가 그러니까 더 보고 있는데 더 오셔야죠. 저쪽 끝에 오른쪽 아니, 끝에 그냥 얘기를 해줘.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기조의 조장을 맡은 한윤호입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임태환입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김두식입니다. 자체 구매를 맡은 이대기입니다. 네, 설계 김영입니다. 예, 자재 구매를 맡은 김창현입니다. 저는 이제 보고서 작성 및 총무 역할을 맡은 김지수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우산 에어드라이기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저희가 ABCD B조고 B와 좀 관련된 것 같아서 B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필요성은 1년간 버려지는 우산 비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그 비닐을 좀 줄이는 데에서부터 처음에 아이디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그 닦는 형태의 빗물 이제 제거 우산의 빗물을 제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뭔가 잘 닦이지도 않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좀 뭔가 개선을 해서 작품을 제작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목표는 핸드드라이기의 에어건조 방식을 우산 보관함과 접목시켜 우산을 환경보호와 편리한 우산 건조기를 제작한다가 목표입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수광 센서를 통해서 우산을 감지하고 우산이 감지되면 이제 팬 히터라고 지금 이 안에 이제 팬이 히터랑 팬이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도를 설정해서 이제 저희가 설정한 온도만큼 팬 히터가 동작을 해서 이 내부의 온도를 좀 어느 정도 올려줘서 건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1차 설계할 때는 좀 이제 뭐 사람이 좀 유동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 이렇게 우산을 놓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건조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화장실에 좀 있는 핸드드라이어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좀 이제 건조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좀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차 설계는 보관함 형태에다가 우산을 꽂아놓고 그 안에서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처음엔 3D 프린팅으로 이제 보관함까지 시작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에다가 우산을 넣고 뺄 때 이제 뭐 벌어져 있는 우산들 같은 경우는 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최종 형태로 이제 세정장치까지 같이 달려있는 우산 이제 보관함을 구매해서 여기에 이제 팬히터를 적용해서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작동 모드는 자동 기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었는데 이제 동작 순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산을 넣어서 우산이 센서에 감지되면 센서가 팬히터를 동작시키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희가 2차 예산을 진행을 했는데 제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조립이 다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내부를 순환시켜줄 수 있는 팬을 더 장착을 해가지고 이 지금 팬히터가 이제 한쪽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많이 뜨거운데 이 열기를 좀 골고루 순환시켜주는 정도로 팬을 더 추가로 구매하고 그다음 센서 이제 전원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DC 전원 장치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랑 개념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현황을 보시면 내부 사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니터가 이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한번 테스트도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우산을 적셔가지고 적신 상태에서 안에다가 보관해 놓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환경적 측면으로는 친환경 건조 방식으로 1년간 벌어지는 우산 비닐을 줄이고 비닐 매립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적 측면으로는 짧은 시간에 우산 건조가 가능하고 실내의 빗물 유입을 막아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가 가능하고 세정 기능을 통해 우산 변실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산 건조 제품을 만들고 친환경 사회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혹시 받아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하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시간에? 그때 한 40도 정도 했었는데 그 안에 온도 센서까지 같이 있거든요. 40도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가열이 멈추고 이제 그냥 순환만 하는 방식인데 한 10분, 15분 정도는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발랐습니다. 그 온도는 얼마나 되나요? 그 비닐 우산은 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더 낮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목표했던 거는 이동량 사람이 이제 우산을 들고 이동할 때 건조해주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건조 시간이 상당히 짧다 보니까 바람도 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 좀 해결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목표는 뭐 카페나 이런 도서관 같은 데서 보관함을 하나 설치해놓고 보통 사람이 이제 카페 들어가서 한 30분씩 앉아 있다 보니까 좀 낮은 온도로 안에를 좀 열기를 채워놔주면 충분히 저희 사용하는 우산들도 건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 질문이 날카롭네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수고했어요.